네, 안녕하세요. 김종성입니다. 지금은 대학 입시랑 취업 시험이요, 인생을 괴롭힙니다. 근데 예전엔요, 중학교 입학 시험까지 있었죠. 중학교를 무시험으로 들어가게 된 거는요, 1969학년도부터였습니다. 이때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해서요, 71학년도, 이때 중학교 입시가요, 완전 사라지죠.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무죽하고 창칼이었습니다. 무습과 창칼이요, 초등학교 6학년들은요, 입시 지옥에서 해방을 시킨 거죠. 64년 12월 7일이었습니다. 서울시 중학교 입학 시험이었습니다. 자연 과목 시험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엿을 만드는 재료가요, 찹쌀, 물, 엿기름이죠. 시험 문제는요, 엿기름 대신 넣어도 좋은 거는 뭔가였습니다. 정답은 1번. 디아스타제였습니다. 녹말 분해하는 디아스타제였죠. 근데 2번 무즙을 쓴 수험생 부모들이요, 이의를 제기합니다. 무즙 안에도 디아스타제가 있다. 2번도 답이다. 이 때문에 분쟁이 벌어집니다. 특히 경기중학교, 서울중학교, 경복중학교 이런 명문학교에 응시한 수험생 부모들이요, 대단했습니다. 1번만 정답 처리해라. 아니다. 2번까지 정답 처리해라. 재판까지 갔습니다. 재판에서는 2번도 인정하라, 불합격자 구제하라. 근데 정부가 판결을 거부합니다. 불합격자 구제하면은요, 행정처리가 복잡해지죠. 네, 그런 이유였죠. 그러자 학부모들이 시위를 합니다. 결국은 2번 쓴 학생들도요, 구제를 받았습니다. 일명 무죽 파동이었습니다. 지켜보는 여론은요, 교육열이 너무 심하다, 중학교 입시에 문제가 있다. 네,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3년 뒤였습니다. 67년 12월 1일이었습니다. 이번엔 창칼 파동이 벌어집니다. 미술 과목 시험에서요, 목판화 그릴 때 창칼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네, 그런 문제인데요. 정답은 창칼을 가슴 쪽으로 당겨 써야 된다, 였습니다. 그러자 경기중학교 탈락한 수험생 부모들이요, 이의를 제기합니다. 조각칼을 쥐는 방식에 따라서 당겨 쓸 수도 있고, 밀어 쓸 수도 있는 거다. 네. 논쟁이 벌어집니다. 경기중학교 교장은요, 당겨 쓰는 거, 밀어 쓰는 거다 답이다. 정답을 복수 처리합니다. 이때도 시끄러웠고요, 재판까지 갔습니다. 성난 학부모들이요, 경기중학교 교장을요, 연금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무죽 파동에 이어서 창칼 파동까지 벌어지니까요, 여론이 시끄러웠습니다. 중학교 입시의 부작용을요,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자. 네, 이런 의견이 힘을 얻고요. 순차적으로 폐지가 됐죠. 이렇게 중학교 입시가 있었던 기간은요, 우리 역사에서 입시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 시대가 귀족이 약한 시대였다. 네, 그런 의미였습니다. 신분의 벽이 낮은 시대였다. 네, 그런 의미였죠. 귀족이 막강한 시대는요, 시험 제도가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는요, 과거 시험도 없었죠. 가문, 뭐, 혈통, 재산, 이거 보고 그냥 뽑으면 되는 거죠. 과거 시험이 처음 실시가 된 때가요, 고려 초기 광종 때였습니다. 958년이었습니다. 광종이 왕이 된지 9년 뒤였죠. 그때 과거 시험 실시가 가능했던 거는요, 귀족의 힘을 약화시킨 결과였습니다. 과거 시험은요, 실력은 있지만 귀족이 아닌 선비, 이런 선비한테 유리했습니다. 귀족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하죠. 크게 필요가 없죠. 공부 안 해도 자리를 받죠. 근데 어느 시대, 어느 나라건 간에요, 공부로 승부를 보는 사회는요, 신분의 벽이 낮은 사회입니다. 958년 이후에는요, 신분의 벽이 조금은 낮아지게 된 거죠. 과거 시험 실시로 충격을 받은 고려시대 귀족들이 볼 때는요, 중학교 입시가 시끄러웠던 20세기 대한민국은요,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반대로 일반 대중한테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사회였죠. 근데 물론 뭐 과도한 학습 부담, 또 지나친 경쟁, 이거는 좋지가 않았죠. 하지만 공부 실력이 개인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이요, 조금은 더 컸던 시대였죠. 뭐 집안, 혈통, 재산, 이런 게 약해도
공부만 잘하면은요, 조금은 희망이 있었던 시절이었죠. 신분의 벽이 조금은 낮은 시기였죠. 그래서 무주파동, 뭐 창깔파동, 네, 그런 건 있었어도요, 그렇게 무조건 나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좋은 면도 많았던 시대였죠. 21세기 지금을 보면은요, 학생들의 공부 환경도 좋아지고요,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하지도 않고요, 네, 그런 건 좋은데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실력보다는요, 집안이나 재산 이런 게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부모의 지위, 재산 이게 더 중요해진 거죠. 신분이 고착화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중학교 입시에서 해방이 된 거는 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신분의 벽이 높고요. 신분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중학교 입시가 있었던 시절보다도요. 지금 학생들이 사실은 더 힘든 거죠. 신분의 벽을 허물고요. 그래서 신분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지 않는 사회, 네, 그런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죠. 네, 그런 사회로 가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